시간에는 선택. 선택. 정말로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그 놀라운 사실.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choice. 우리들의 선택.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 부정을 선택한다는 말은 알고 보니까 결국 무엇과 무엇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 쪽을 선택할 것이냐, 정신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그래서 사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야, 이거 미국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냐, 마냐,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나, 그쪽을 선택했더라면, 뭐예요? 참, 그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어떤 그 시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택을 정말 잘 해야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친구에게 담배 끊어 또는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시시각각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두 남녀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그 이 두 남녀가 아주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어떻게 삽니까? 네, 달 보고 울고 삽니다.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선택을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뭐, 쑥스럽고, 뭐, 부끄럽고, 뭐, 어쩌고를 다 제치고, 나는 갑돌이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갑돌이도 그런 선택을 안 했고, 갑순이도 안 했고,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가만 보면, 그 개성은 자기한테는 개성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개 같은 성질이더라고. 그렇죠. 그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 개 같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도 여러분 끊임없는 이게 시시각각 상황이 다르게 벌어지면 또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싸우고 기분 나쁠 때마다 아 뭐를 생각하면 속이 풀리냐고 하면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나이가 19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 사람 지금 61세고 저는 80세인데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 80대 봐. 네가 어떻게 그 늙은 이를 간호하면서 살래? 이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는 절대로 반대했어요. 반대할 만하죠. 우리 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근데 요즘 보면 제가 더 건강한 것 같아.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이 그 온 가족들에게 뭐라고 선언했냐면, 나는 죽는 한에서도 박사님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와, 저는 그 확실한 뭐예요? 선택. 그래서 저는 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남자들 중에 참 행복한 남자다. 왜 행복해요? 목숨 바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렇죠?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한번 죽어도 한다 그러면 못 말려요. 이제 그 죽어도 나는 박사님은 결혼할 거야 하는 그것에 제가 감동 딱 받았어요. 와, 나는 죽어도 나와만 결혼하겠다는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다들 보면 이렇게 따지고, 키가 크네, 작네, 뭐 집에 돈이 있네, 없네, 뭐. 이걸 죽어도 하겠다는 결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에 감동을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래도 그때 죽어도 결혼하겠다는 내 마누라인데, 그러고 보면 참 고맙다. 이뻐 보이고, 또 감동스럽고, 그러면 마음이 착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아니면 죽는다는 사람과 결혼한 남자예요. 이래봬도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그래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미국에서 뭐 하기로 선택했다? 휘파람을 불기로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 같아요. 그게 아니라 술 먹기로 선택했다면 그 참 지금 이런 사람이 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저는 그 선택의 경험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제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는 1943년이니까 그때는 제가 제 국적이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사람이에요. 그 일본 이름도 있고 말도 다 일본 말로 했어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주에 일본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서는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서울로 하고 그 수도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경성이라 그랬다고요. 그 서울대학교도 경성제국대학 아니에요. 본래 이름이 그 일본의 동경, 경성, 그 다음에 만주에는 신경 새 수도. 그 일본 수도가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경성에는 경성제국대학, 신경에는 신경제국대학. 그래가지고 엘리트들 다 뽑아가지고 이제 경성제국대학 놓고 또 신경제국대학 놓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신경제국대학 갔어.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그 그 여러분 영국도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이제 정복을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기관을 세웠어. 그것을 그것을 영국에서는 그 뭐라 동인도 회사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부가 통치를 하지만은, 뭐, 아주 뭐, 이렇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처럼, 뭐, 동인도 회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꼭 그대로 했어요. 만주를 정복하고, 만주 개척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관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살았어. 그러다가 2년 후에 제가 2살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패전해버렸어. 항복?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했듯이.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그러면 막 우라통이 치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일본 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그냥 몸만 도망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신경이라는 도시가 지금 말하면 장춘이에요, 장춘. 그래서 이제 신경이라는 도시 이름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없애버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그래서 장춘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부산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이 비참했어요. 저는 몰라. 그렇지만 그 과정은
기차 타가면서 막, 그런데 막 그때 이제 소련, 응? 소련이 갑자기 참전해가지고 소련 공군들이 막 일본 군대가 이동한다고 막 와, 예, 공격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열차 칸 안에 뭐 150명이 탔다면 그 반은 다 죽었대요. 총탄이 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막 그 와중에 두 살밖에 안 된 선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맨날 며칠이고 부산 도착할 때까지 한 일주일 걸렸다든가. 이거는 저는 막 너무 뭐예요. 해가지고 기가 너무 뭐예요. 막힌 거예요. 그 비참한 속에서. 그래서 부산에 내렸을 때는 이 두 살, 만 두 살 된 이 상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겁에 질렸어. 아,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유전자가 다 꺼지고, 막, 나는 무서운 것밖에 없어. 누가 문 닫는 소리만 해도, 이러니까, 기가 다 죽었어. 네.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설사만 하고, 맨날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아프고, 예. 네. 이래서 제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하면, 약해지면, 이 기온이 떨어지면, 예. 네.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배가 차면, 그러니까 이 배는 반드시 따뜻한 걸로 덮어야 돼. 그 더운 여름날에도 배를 내놓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막 유전자가 막 간신히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맨날 유전 면역력은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맨날 뭐, 감기 걸리고, 맨날 열나고, 그렇게 어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은 빼빼 마르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소원이 뭐냐면, 나도, 쟤들처럼 건강해봤음. 나도 쟤들처럼 뭐요? 막 뛰어댕겨봤음. 그런 애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 평생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곱 살 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예. 네. 들어가서도 뛰어놀 수도 없고, 다른 애들 막, 예! 하면서 막, 뭐, 축구도 막 하고, 막, 이런데, 저는 맨날, 한쪽 구석에서, 서서 구경만 하고, 나도 저렇게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자랐어.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선택이에요. 저는 그때 어떤 나이였냐면, 출석을 부르는 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네! 예! 네! 심지어 여자애들도 네! 하고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구 어디 있어? 이런 애 했다고.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어도 손 들고 말도 못 했고, 그때는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원지 긁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생각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밀어 가지고 잉크 묻혀 가지고 밀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지가 아 이제 막 어떤 거는 잉크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시큼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잉크가 잘 안 묻어가지고 하얘서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안 보이는 시험지 걸리면 전 빵점이야. 손 들고 시험지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 주거든. 지금 그손 드는 게 무서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맨날 와서, 시험지가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선생님 보고,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선생님이 바꿔주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아이였어. 그래서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면, 뭐, 2주, 3주, 한 달, 결석이야. 그래서 오래간만에 학교 가면 꼭 전학 온 기분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저력 중학교 들어갔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돌봐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나 혼자 이 사회생활 한다는 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야, 참 큰일이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내가 계속 이래가지고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변해져야지, 뭐. 그리고 하여튼, 야, 이거 내가 변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횟수는 가고 있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 2학년이 돼서 이제 그때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새로 뽑는 때였어. 근데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부반장을 한 사람 더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하겠다 그래. 그 저도 다른 애들도 다 어리둥절했죠. 부반장은 사실상 있으나 만화한 그게 부반장인데 하나면 됐지 뭐를 또 한 명을 더 뽑는다고 그것도 투표도 안 하고 담임 선생님이 임명하겠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더 그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투표해서 뽑았어요.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내가 담임 직권으로 임명하는 부반장은,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이상구를 부반장으로 시킨다고. 서로 이상구는 학교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뭐예요. 잘 모르는데 맨날 꽂아 놓은 머리요. 보릿자루 좀 구석에서 가만 조용히 있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반장 먼저 나와서 당선 소감을 발표해.
근데 씩씩하게 나와서 아 어쩌고저쩌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짝짝. 부반장도 나와서 짝짝짝. 그다음에 제 차례야. 내가 나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요? 우습다고 그냥 와. 그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기가 꽉 막혀서 아 이런 거. 그런데 담임 선생님 생각은 저를 한번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래서 감투라도 뭐요 하나 씌워놓으면 기가 살아서 좀 애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아주 좋은 목적이었어. 그런데 그게 막 바로 뭐 임명하자 말자 뭐요 뭐 우스갯거리가 돼버렸어. 담임 선생님 이제 기가 막히니까 이상 그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들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뭐 돼버린 거요? 똥 돼버린 거지. 임명을 했는데 즉시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선생한테 가니까 담임선생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네가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너를 변해줄 방법을 찾다가 나한테 너를 부반장을 시키면 네가 좋아하고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이고,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변해야 돼. 이렇게 네가 안 변하면 내가 볼 때 장래가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깊이 생각해서 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그 가방 들고 그때는 뭐 한 시간도 걸어서 가는 거리니까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지? 이제 선생님도 못 도와주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 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고 하면, 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막 깔깔 웃잖아요. 근데 저는 웃지도 못하는 애였어. 그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보고, 부러워 죽겠어. 나도 저렇게 웃고 싶은데. 예. 근데 나도 저렇게 웃어봤으면. 그래서 그 부러운 그 웃음을 웃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지.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 날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지 참. 예? 물론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웃는 연습으로 이제 비장.
굉장한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거울 그러니까 그때 싸구려 알루미늄 뭐 거울 이렇게 동그란 거 책상 위에 다 그 다 갖다 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웃는 표정을 이렇게 짓는데 하도 안 웃어가지고 그 웃는 표정이 더 뭐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웃는 표정이 안 돼.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내가 지금 진짜 한번 웃는 표정을 제대로 지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여러분 갑자기 누가 보고 저 보고 뭐라 그러게 누가 봤어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소리를 비웃는 소리 이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쑥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인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하니까 막 그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게 뭐 무슨 소리였게? 내 소리였어. 여기서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나를 그동안 웃지 못하도록 그런 인간으로. 그 공포심으로 이 막 올가매가지고 완전히 다른 애들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었던 그 세력, 그 영적 에너지, 그게 어느 영적 에너지요? 악령이야. 그걸 저, 아니, 내가 나를 비웃고 있네. 나는 지금 뭐예요? 웃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웃는 사람이 되겠어라는 결심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오늘 그 결심을 하고 내가 하고 웃으니까 이 웃지 못하게 나를 눌러놓고 있는 악령이 나를 뭐예요? 보고 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웃고 있다. 그래서 쑥스러워서 포기하도록. 그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 내가 나를 비웃네? 그때는 뭐 악령이고 성령이고 정신이고 잡신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내가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두 개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담배 피우는 친구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끊고 싶은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런, 우리는 한 인간의 몸뚱아리는 하나래, 두. 그 하나의 몸뚱아리 속에 두 사람이 있어. 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악령이 만들어 형성시켜 놓은 나와,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새롭게 깨어난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토록 나를 생각해가지고 변하기를 원해서 부반장으로까지 그 임명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면 나도 변하고 뭐요? 싶어. 그 담임 선생으로서 하실 일은 다 했다. 이제 네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딱 여기 인상에 박혀 있었어.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상구야, 너는 변해야 돼.
그래, 나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하나님이 옛날부터 저한테 변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담임선생님이 그 주신 격려, 그걸 힘입고, 그 다음에 저도, 나도 변할 거야. 라는, 그동안 저보고 변해야지, 변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뭐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한 악령은 이제 화가 나서 안 났어.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단 내 선택이 분명해야지. 이 선택이 분명하고 그걸 확고하게 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그래도 악령이 방해를 하는데, 변하지 못하도록. 그게 애매모호하면, 막, 방해가 심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왜? 하길래,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 나를 쑥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이때까지 나를 꽉 변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이게 그 가짜 나였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끄러 새끼야! 그 가짜 나를 상상하고 막 밟아버렸어요. 그 사람. 그래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히히 시끄러 새끼야. 와, 그때 정말 심각한 투쟁이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몇 번 막 집을 시끄러 하고 막. 그거 한 3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비웃음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더, 그래, 나는 변할 거야. 또는, 아, 하나님의 음성이 상고야. 너 변해야 돼. 라는 그쪽으로 점점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웃는 표정도 좀 나오고, 학교 가도 애들이, 오, 자식 얼굴이 좀 달라졌어. 뭐,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이제는 소리를 내서 웃자. 그래서 이제 겨울 다 보고, 와, 그랬더니 막, 으이! 또 튀어나오고. 시끄러워. 네? 하고 포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아, 이제 웃는 게 제대로 웃음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한 시간씩 했다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거울로 와, 이게 더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것도요. 처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휘파람 불고 그럼 휘파람 대신에 내가 노래를 부르자 해서 부르면 참 어색해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 쑥스러울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느낀 게 많은데 이 쑥이라는 거는 내가 나한테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저는 쭉 그런 노력, 선택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운동도 쭉 이제 그, 매일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도 계속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때 제 애 엄마가 한국으로
이제 와버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애들 키우, 딸 둘이, 딸 둘을 하고 이제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간간이 옷을 사러 가야 돼. 예. 근데요, 그 애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특히 딸 둘이가 옷을 고르는데,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더라고. 옷을 집에 가서 맞춰보고, 또 입어보고, 또 싫다고 놔두고, 또 샀다가 또 밖으로 가고. 이거는 막 감당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고 하면, 돈을 얼마씩 주고, 네가 알아서 사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여기서 만나자. 그리고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이제 그러면 꼭 우리 딸들이 말이에요. 그 옷 사러 가면서,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 그 백화점에 사람 많은데 이제 전 하거든요. 예. 네. 와, 이거 기다린 시간에 스트레칭 하면 얼마나 좋아. 하면, 걔네들이, 우리 딸들이 그 스트레칭 하는 아빠를 보기가 그렇게 쑥스럽고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스트레칭 하지 마. 신신당부. 그 이 쑥, 창피란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 사람 많은 데서 스트레칭 한다는 생각만 해도 뭐요? 쑥스러운 거야. 그 쑥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쑥을 이겨야 된다. 쑥을.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쑥스럽다고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사람이 아니다. 그 쑥을 극복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고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자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가 막힌 일 생겼다. 일단 뭐요? 웃으세요. 일단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를 한바탕 해버리면 그리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속이 후련해져. 근데 안 해. 안 해. 왜 안 하게? 쑥스러워.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고. 혼자서 하라는데 다 안 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입장이 다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면 덜 쑥스러운데, 이제 일단 집에 가서 혼자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착실하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나는 웃을 거야. 여기서는 결심을 하고 갔는데, 안 돼, 집에 가면. 혼자서. 여기서는 뭐 웃는 것도 얼마나 이제 자연스러워요. 하나도 안 쑥스러워.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은 이 일부 세미나 열흘 동안에 주책이 되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시라고 할 때 그 도망가면 안 돼. 쑥, 신녀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쑥은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쑥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상구 쪽에서는 날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극복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분도 있어요. 박사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다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웃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무슨 좀 기분 나쁜 순간이 오거나 두려운 순간이 오면 일부러 우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번 한바탕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길로 한 15분 걸으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집에 나와서, 그, 일단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낮에, 아하하하 하고 웃기가 편한데, 이제 그 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15분이 자꾸 저 앞에서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도 이제 웃기로 결심을 한 거요. 그래서 자는 이제 탁 나오죠. 가면 사람들이 다 뭐야? 저 헷갈겠네. 네.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는 남의 눈. 그 남의 눈이란 것이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쑥스러움. 그걸 극복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 앞에서 사람이 오면 뭐가,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잘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해주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난, 하고 나 저기서 이제 그 사람이 걸어오면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하루는 자기가 하고 가는데 저쪽 상대방에서도 하고 오더래. 그래서 왜 웃냐고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웃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하 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뭐예요? 내일부터 이제 밖에 나오면 일단 전화기를 들고 이만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변화가 와요. 그럼 달라져.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와, 이제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새끼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빙긋이 웃게 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습게 얘기하면, 나도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아시겠죠? 이야,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더 변하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방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학만 되면 제가 그 우리 외갓집 과수원, 울산에 아주 아름다운 곳에 그 과수원이 참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어. 그, 이제, 여름 방학 때만 가면, 과수원에 가서, 한 달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외할머니 계시니까. 그래서, 그날, 방학 때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 개학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 반에서, 제일 웃음소리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을. 그래서 제가 제 웃음소리가 커요. 그때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웃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과수원 한복판에 탁 서가지고, 그때부터 내 웃음, 그 제일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와!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웃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그러니, 맨날, 음악은 완전히 뭐예요? 그 당시, 수, 우, 미, 양, 가.
음악은 항상 양이야. 왜? 그 당시는 음악 시간에 이제 노래를 배웠어. 근데 노래를 배우면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어떻게 나가서 자신 있는 노래 골라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선생님이 채점을 했다고. 근데 음악은 항상 양이야. 그렇죠? 양 한 단계 밑에는 뭐예요? 가. 양인데. 그게 내가, 공부는 잘하는 애니까, 그 가, 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열받았거든요. 속으로 화가 나.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학기부터는 뭐요? 음악도, 다른 거, 성적치 올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곡책을 사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음악 우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개학이 돼서 학교 왔잖아요. 왔는데, 와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하하하하 애들 저 키가 커서 이제 맨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애들 상구 아이가 상구가 웃었대. 큰 소리. 그래서 당당하게 방학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반에서 웃음소리가 제일 큰 학생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변한다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변할 수는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생기고, 뭐 또 리더십이 생기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고,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 기가 살았어, 생기가 넘치게 됐어. 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는 뭐요? 뭐, 야, 방영수 이리 와봐. 이래 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안 바뀌었더라면 제가 뉴 스타트.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서 뭐, 주책 바가지처럼 뭐 이상한 동작도 했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모든 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자유로워졌고, 그렇죠. 그 우리는 이 자유를 찾아야 돼. 우리가 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다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야. 쑥스럽지도 않아. 남의 눈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키다리 아가씨 나와서 꽃밭에서 서울의 창가 쫙 뽑는데, 그동안에. 근데 막 노래 안 하겠다고 길을 썼잖아요. 근데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본래 그렇게 쑥스러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게 노래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또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노래하고 멀리, 뭐예요?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그때 제가 그날 부반장을 사임하고 나서 정말 변하기로 내가 지금부터 연습하자. 그 웃는 연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 이 이상구라는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적극적이 되고, 예.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니까 그냥 건강 상태가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집에 가셔서 정말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그래서 그 웃는다, 노래 부른다. 이 웃는다는 것도 참 그래서 제가 다 그런 거 연습을 해봤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속초까지 오려면 한 3시간,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묵묵하게 차를 몰고 오니까 이게 유전자도 다 꺼지는 기분이고, 뭐, 행복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럴 바에는 웃으면서 운전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분만 웃자. 그래서 운전대를 탁 잡고, 하는데요. 5분 연달아 웃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예, 실제로 해보니까. 10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5분까지 하니까, 이야. 이왕 5분 한 김에 5분만 더 하자. 그래도 이제, 하하하하하하. 안 돼. 그 10분을 채웠다고. 10분을 채우고 나니까, 이야, 10분이 되네. 예? 네? 그러면서 10분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3시간을 웃고 갔다고. 그 집에 도착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술 먹었어. 그냥 이게, 기분이 뭐예요? 그래서 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독하게 결심을 했나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미시령 터널, 여기, 터널 나오면 이제 그, 통행료, 그 터널 통행료를 내야 됐어요. 근데 통행료를 내면 일단 차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통행료를 내서 차를 세우면 이제 그 돈 받는 아가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꾸 웃으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웃을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도 웃을 거야. 그래서 돈 해가지고, 돈 탁 줘놓고, 영수증 줄 때까지 제가, 했더니, 아가씨가. 그게 쑥을 이겨야 돼. 그렇게 쑥을 이기면,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악령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와 웃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러니까 웃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잘 돼.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이러면 호흡이 안 돼. 그래서 특히 여러분에게는 호흡이 중요하니까, 운전할 때, 하하하, 또 웃다가, 심호흡을 또 한 5분 하고, 또 하하, 웃고,
그러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심호흡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가능한 한 최선으로 구비해 주자. 그러면 뉴스타트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빌라, 4층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어. 근데 빌라에 불이 나서 아래층에서부터. 근데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서 다 이제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세요! 빨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가 안 뛰어내려. 그래서 이제 그 마침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왜 안 뛰어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 하는 말이 지금 반쯔 바람이기 때문에 못 뛰어낸다. 여러분, 사람은요, 창피하지 않으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창피, 남의 눈에 강력한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냥 이 소방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아가씨가 뛸까? 참, 소방관 아저씨가 재치가 있었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안 뛰어내리면, 반쯔도 탑니다! 그랬어. 와, 이거 반쯔 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 아가씨가 반쯔 탈까봐 뛰어내렸대요. 그만큼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피, 그 쑥스름 때문에 그거 내 나의 그 나의 그 쑥스럽지 않으려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죽는 쪽으로 가버리나.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거를 고려해주면 돼야 안 해요. 그렇죠? 그거 고려해주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안 해준다면 결국 나보다 결국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령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악령과 성령, 정신님과 그 잡신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를 차지하려는, 그렇죠, 그 갈등,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는 것은 창피를 무릅써야 돼. 남의 눈을 무릅써야 돼. 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의 눈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제 그럴 때 최종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막, 에라 모르겠다. 나는 살아야 돼.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뭐요? 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숙이고 뭐 이런 게 상관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뛸 거야.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배째라입니다. 배째라. 배째라 경지까지 가야 돼.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베째라 경지까지 가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악령도 막지 못합니다. 그 경지까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확고하게 선택하고 승리하시는,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